스브스의 스타가 직접 인터뷰하는 스토뷰. 드라마에 대한 딥한 이야기부터 TMI까지. 어디서 말한 적 없는 사내 맞선의 솔직한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사내 맞선에서 차성훈 역을 맡은 김민규입니다. 그쪽이 진영서 씨라고요? 제가 맡은 차성훈은 어떠어떠한 캐릭터입니다. 세 가지 해시태그로 말씀해주세요. 초변남, 반전매력, 운동남. 반전매력이라고 하면 무슨 어떤 매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풍겨지는 이미지가 반듯하고 좀 귀염귀염한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외적인 좀 남자다운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고민했었고, 영서와의 뭐 뒤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제가 생각한 좀 반전매력이지 않나. 대형견이 말을 하면 김민규라 하더라 라는 댓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게 풍겨지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미지가 싫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멍멍? 멍멍? 제 포장해 주는 것 같아. 드라마 속 다양한 캐릭터들과의 케미를 보여줄 예정인데 가장 의외의 케미를 꼽는다면? 남자들의 또 브로맨스가 또 케미가 생각하지 못했던 케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태호 형. 저희는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뭔가 혼자 있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맞네. 너무 많이 일을 시켜가지고 어딜 또 많이 돌아다녀요. 아니 내 남친 좀 그만. 저 지금 우리 남친한테 뭐 하는 거야?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김민규 씨가 다양한 작품 하면서 또 OST도 직접 부르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언제요? 만약에 사내 맞선 OST를 민규 씨가 부른다면 어떤 느낌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지?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신나는 것보단 발라드류를 부르고 싶고요. 만약에 우리 사내 맞선의 OST로 된다면 영서와의 로맨스가 있는 그런 신들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테마곡을 말하는 거죠? 우리 커플 테마곡? 우리 커플 테마곡. 사랑에 듬뿍 빠져버렸네. 질 수 없잖아요, 오빠. 우리 인터뷰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와야지. 효섭 씨랑 세정 씨가 다 해서 부담스러운 질문일 거예요. 이 드라마를 다섯 글자로 추천, 소개한다면? 이 드라마를 봐야 할 이유는 미쳤다, 꿀잼. 태모가 말한 케미도 진짜 미쳤고요. 세정 씨가 얘기한 설렘 가득하고 이런 또 그런 것들도 미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조합해졌을 때 너무 꿀잼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꼭 봐야 합니다. 일단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SBS 월화 드라마 사내 맞선에서 진영서 역할을 맡은 설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선 시장에서 은퇴할 수 있게 그 신들린 연기 딱 한 번만 더 해줘. 캐릭터에 맞는 해시태그 세 가지 쏙쏙쏙 얘기해주세요. 돌직구, 걸크러쉬, 의리 혹은 사랑.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오, 기가 막힌다. 뭐가 기가 막혀? 케미 맛집인. 의리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는 사람 아이예요. 산에 맞서는과 하는 다르게 영서는 자만추를 추구하는 아이고요. 재벌인 거에 비해서 그런 티를 내지 않고 검소하게 다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걸크러쉬, 사랑 혹은 의리? 뭐였죠? 뭐였죠? 돌직구. 그래요, 돌직구. 이 설인아 씨의 첫 SBS 작품인데 감회가 어떠한지? 첫 SBS 드라마를 사내 맞선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저랑 잘 맞는 캐릭터를 만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2017 이후 김세정 배우와 5년 만의 만남인데 그동안 각자 가장 성장한 것이 있다면? 네. 세정이랑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성격도 많이 바뀌었고 감사하게도 서로 너무 위치도 많이 바뀌었고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그런 긍정적이고 이 에너지 넘치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은 기회로 서로 너무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어서 이게 전 너무 제일 좋아요. 그냥 감사해요. 김세정이 신하리라는 것에. 저희 사내 맞선 드라마 남녀 커플이고요. 계속 우리가 케미 얘기를 했는데 남남 케미, 여여 케미가 기가 막혀요. 걸크러쉬 전문 배우 설인아, 영서도 당당한 매력이 터지는 캐릭터인데
지금까지 연기한 캐릭터와는 좀 다른 영서만의 특이점이 있는지. 아, 진영서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한 게 사랑하는 남자한테 계속 직진하는 그 모습? 하리가 맨날 당해요, 뒤에서. 그거를 다 이제 캐리해주는 그런 멋진 의리가 진짜 멋있는 게 아닌가. 이거 드라마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더 멋있게 보이는 이유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막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처음 나가는 맞선, 영서와 인하는 각각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선에 나갈까? 맞선이 들어오면 영서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절대 안 나갈 것 같고요. 제 성격상 소개팅도 한 번도 안 해봤을 뿐더러 맞선 너무 싫어요. 사내 맞선 드라마는 너무 사랑하죠. 자, 이 드라마를 봐야 할 이유를 다섯 글자로 네, 표현해 주세요. 아찔한 사랑. 다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아찔한 사랑, 그리고 아찔한 설렘을 느끼고 싶은 분들 사내 맞선으로 빠져드십시오. 다 솔직했던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잠깐만, 오빠. 영서 씨가 됐네요. 아, 우와, 귀여워. 잠깐! 네, 여러분, 스토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SBS 월화 드라마 사내 맞서는 월요일 밤 10시 첫 방송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